자, 오늘 선정된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카카오페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앞서서 강민정 캐스터가 정리를 해줬는데 보호예수 물량이 일단은 해제가 된 상황이고 하지만 가격은 한없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투자자나 뭐 투자기관에서도 매도 리포트가 나올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은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카카오 사실은 이제 관심이 있어서 가져온 것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 이 뒤에 저희 백얼로 보이는 라이온이 얼마나 미워 보이겠습니까? 네. 한참 예뻐 보일 때가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뭐 패주이고 싶을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카카오 직원들도 지금 죽을 맛일 겁니다. 그쵸. 왜냐면 지금 현재 1인당 거의 뭐 2억 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은 한 4천 주 정도를 가지고 있고 임직원 포함해서 평균 한 3억 6천만 원 정도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개인 돈으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닌다고 해서 내 개인 돈으로 3억 6천만 원치 살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그걸 대출을 해준 겁니다. 자사주 사라고 대출해줘가지고 그걸 샀더니 옛날에 이제 이 종목은 급락을 했지만 사실은 좋았던 기업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SK바이오팜이나 SK바이오사이언스 기타 등등 좋은 기업들이 있던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급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것도 있고 제 지인 다니는 이제 그 카카오 쪽에 다니는 그 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지금은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 분위기는 또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회사에서 직원들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으로 돈을 빌려줘서 이거를 사라고 하는 거고 또 회사 내부의 분위기는 이것만 안 사면 약간 애사심이 없다. 약간 네. 이런 느낌이 좀 감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구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오늘 걱정하는 건 보호예수 해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보호예수 해제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매물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카카오페이는 페이의 지분 47.05%는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여기서 일단 매도를 하기엔 좀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분위기도 그쵸. 워낙 안 좋고 뭐 이제 얼마 전에 카카오 시설 화재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통신 먹통도 겪었고 또 국감에도 끌려 나갔던 그런 이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 물량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카카오 주주들 물량인데 주주들 물량이 사실은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2.17%입니다. 아. 2.17%고. 지금 그게 보유 주식 수로는 287만 주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종목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루 한 200만 주 정도 거래량이 나왔고 통상 50만 주에서 한 60만 주 정도는 거래량이 나오는 이제 종목이거든요. 카카오페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더 빠진다고 해서 이게 보유예수 물량 때문에 빠진 기로는 라고 생각하기에는 보호예수 물량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은 일단 보호예수 물량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저는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싶냐면은 어쨌든간 이런 거는 이제 스타트업 기업 한때는 스타트업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가 없죠. 대기업 집단이 돼버렸는데 이런 보호예수 물량보다 지금 내부 사정으로 보면은 아주 그냥 분위기가 험악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쵸. 지금 2억 손실 봤는데 1년 만에 2억 아닙니까? 네. 연봉 1년이 1억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한 카카오 그룹 내 이런 성장주들 섹터에서 내부자들의 직원 사기들이 좋지 않은 거는 당장 매물이 문제가 아니고 회사 성장성을 해칠 수가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카카오를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신규 접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아예 바닥이 나온 다음에 가져가시는 게 맞다. 우리 사주보다 오히려 내부의 직원을 사기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내부인의 증언은 그렇습니다. 네. 자, 내부 사정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지금 카카오페이의 지금 상황을 분석을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뭐 보호예수 해제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좋지 않은 이야기들 때문에 계속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카카오페이 오늘 보호예수 이야기도 나왔지만 사실 오늘 카카오의 실적도 나왔기 때문에 이 카카오 그룹주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는데 오늘 뭐 카카오 그룹주들을 전체적으로 좀 볼까요? 그렇죠.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제 브리핑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나마 괜찮은 종목과 손대기 힘든 종목들로 조금 나눠 볼 생각입니다. 일단 긍정적인 우리 희망회로를 한번 돌려보죠. 네네. 희망회로를 한번 돌려보면은 딱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쵸.
희망회로를 한번 돌려보면은 최근에 카카오가 이제 사용이 한 우리가 한 3일 정도, 아, 이틀 반 정도를 사용을 잘 못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텔레그램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라인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도로 카카오로 갑니다. 돌아갔습니다. 어쩔 수가 네.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플랫폼을 한번 형성이 되면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또 이제 10대들이 요즘 그 갤럭시보다 아이폰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 또래 집단에서는 에어드랍 같은 것들을 사용하기에 아이폰이 편하기 때문에 아이폰을 쓴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일할 때 사실은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카카오 서비스 중단에도 불구하고 재사용률이 높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주가를 봤을 때 어쨌든 간 중요한 거는 낙폭이 과대한 것도 맞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대반등을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다는 것도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그런 측면에서 단기 매매 정도의 관점에서는 한 번쯤은 단기 대반등 정도의 매매는 좀 가능한 구간들은 나오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쨌든 뭐 카카오 그룹주들이 카카오든 뭐 카카오 게임즈든 할 것 없이 전부 다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적인 뭔가 호재가 있을 경우에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봐야 되겠는데 그렇다면은 종목들 흐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 주실래요? 김관님. 예, 카카오 페이부터 일단 오늘 카카오 이슈가 페이? 됐으니까 카카오 네. 페이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페이는 사실 카카오 이제 4대장이 있죠. 카카오가 있고 페이가 있고 뱅크가 있고 게임즈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 4대장 중에 페이를 가장 안 좋게 봅니다. 페이가 제일 안 좋다. 왜 그러냐면은 카카오 하면은 우리가 믿는 게 하나가 있죠. 그래도 쓴다. 라는 게 있는데 카카오 페이 쓰시나요, 앵커님은? 잘 안 쓰죠. 삼성페이는 저는 쓰는데 네, 그렇죠. 카카오페이는 우리가 이렇게 뭐 선물 주고받기 할 때 그걸 이제 카카오페이로 연동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쓰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그게 이 정도 상장돼서 이 정도 규모로 움직일 정도의 시가총액 5조 원에 걸맞는 정도의 우리가 사용을 하느냐에 따르면은 삼성페이가 사실 더 많은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주가도 사실은 바닥을 잡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해서 4대장 중에 카카오페이를 가장 안 좋게 보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일단 카카오 페이 같은 경우에 재무제표상 어쨌든 간 영업이익이 찍혔으면 좋겠는데 보시면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단기 반등을 한다 손 치더라도 내가 심리적으로 이 종목을 가져가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렇죠. 요즘 개인 투자자들 멘탈도 많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카카오페이가 4개 중에서는 가장 조금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 좋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카카오뱅크입니다. 뱅크? 네. 왜 그러냐? 카카오뱅크가 처음 상장될 때도 예의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카카오뱅크가 은행이냐 플랫폼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상장될 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플랫폼으로서 가치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PER이 뭐 100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현재 PER이 43.35거든요. 근데 지금 카카오뱅크의 수익 구조를 보면은 거의 그냥 일반 은행하고 비슷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일반 은행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 은행들의 시중 은행들의 PER이 금융주주사나 이런 데 PER이 거의 4대나 5대입니다. 그러면은 43이면은 주가 PER 측면으로 보면은 단순 계산으로만 아직도 빠질 때가 10배가 남았다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요. 그쵸. 여기서 이제 그렇게 물론 여기서 카카오가 뱅크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역량들을 보여준다면 물론 이 여론을 뒤집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아직까지는 보여주는 게 없고 뱅크로서 지금 은행으로서 지금 수익 구조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페이 다음에 안 좋은 건 뱅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ER도 시중 은행보다 높은 건 분명히 부담이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번에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그 시장 컨센서스에는 꽤 미달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많은 그나마 3개 중에서 세 종목 중에서 그나마 영업이익이 꼬박꼬박 찍히고 있긴 합니다. 시장 컨센서스에 미달해서 그렇지 영업이익이 찍히고 있다는 측면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3분기 실적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상반기까지만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0%가 넘는 영업이익을 찍어준 거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이미 이 영업이익을 선반영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네. 통상의 이제 그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PER이 그래도 한 뭐 10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종목은 그래도 PER 5대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사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카카오 게임즈가 동반해서 두드려 맞은 부분도 있다라는 측면을 생각한다면은 카카오 페이가 가장 어렵다. 그다음에 뱅크가 어렵다 하면은 그다음에 그래도 게임즈가 영업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덜하지 않은가. 하락폭이 그래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뭐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카카오 그룹주들 중에 최선호주는 카카오 게임즈인가요? 예. 아무래도 카카오 게임즈가 3개 중에서는 최선호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카카오 뱅크하고 카카오 게임하고 비교하면 극명합니다. 카카오 뱅크의 PER은 지금 뭐 50이 넘어가는 PER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카카오 뱅크 게임즈 같은 경우는 카카오 뱅크가 43.35가 PER이고 카카오 게임즈가 5.59입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카카오 주들 중에서 저평가가 돼 있고 근데 영업이익이 꼬박꼬박 나오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네. 최근에 라이온하트의 상장이 지금 철회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또 재상장을 하겠나라는 이제 그 우려들도 물론 남아 있습니다만은. 지금 요즘 같은 분위기에 재상장 얘기하기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지금도 사실 이 종목도 상장할 때마다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꿋꿋하게 상장을 하고 네. 고점에서 주가를 주식을 파는 걸 생각하면은 대단하다는 생각들도 들어요. 그거 아무나 네.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리스크가 좀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저는 올해 코스닥이나 코스피 중에서 항상 코스닥이 올라갈 때 그 특징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반도체들이 통상 이제 코스피는 반도체가 이끄는 부분들이 강하죠. 강하고 예전에 뭐 차화정 시절들도 있었는데 주로 반도체가 움직이거나 차화정이 움직이거나 대형주들이 가면은 코스닥에서도 그 소재단 그리고 부품단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항상 특색이 예를 들어서 한때 뭐 IT 버블이 있을 때도 있었고 닷컴 버블이라고 하죠. 닷컴 버블이 코스닥 시장에서 들끓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참 제약바이오가 올라갔을 때도 있었고 또 한때 남북 경협주가 올라갔을 때도 있었고 4대강 관련주가 올라갔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코스피하고 다르게 꼭 특성 있는 한 섹터가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위메이드가 그렇죠. 등락이 좀 심하거든요. 이제 변동성이 좀 있다는 거는 수급이 들어오고 나오고가 손바뀜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최근에 먼저 움직였던 네오위즈 같은 경우도 올라갔던 자리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도로 메타 시장도 가능하다. 도로바이오가 아니라 메타버스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도로 메타장도 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세 종목 중에서는 카카오 게임즈가 그래도 네. 가장 우선주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카카오 게임즈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볼까요? 카카오 게임즈가 현재 가격대가 37,600원입니다. 네. 38,000원 정도 가격대면 크게 뭐 부담 있는 가격대는 아니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이런 종목들 급락했던 종목을 사시려면은 목표가 물론 중요합니다만 목표가보다 중요한 건 손절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바닥이 깨지면 정말 끝없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 단기 목표가는 55,000원 정도 매물대가 있는 단기 매물대가 있는 55,000원대 60,000원대 전을 일단 목표가로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되 하방이 깨지면은 급하게 밀려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손절가를 짧게 잡아야 됩니다. 네. 34,0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신다면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영지 전문가 함께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